아, 감자가 날마다 알이 굵어가고 있어요. 밭두둑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저기까지. 그 다음 줄도 밭두둑을 올려주니까 저기까지. 이번에는 감자를 사먹지 않고 그냥 농사 지어서 지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. 농사가 잘 될 때는 사먹지 않고 우리 농사 지은 걸로도 충분히 하고 자식한테도 주고 이웃도 나눠주고 그러는데, 잘 안 될 때는 사먹어야 돼요. 저쪽에 있는 감자밭도 지금 저기 여기 두 줄. 여기는 길죠. 길어요. 저기는 고구마 심을 때고. 그리고 저쪽은 좀 길이가 짧은 대신에 더 길, 저쪽이까지 우리 땅이지만 그냥 그 토사 약간 모래 땅이 있는 것처럼 물이 잘 빠진 그 부분에다가 막 감자를 한 다섯 줄 심었어요. 이제 한 6월쯤이면 5월 말에서 6월쯤이면 캘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탁구공마란 것들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아주 작은 구슬 같은 것은 또 이제 가지 쳐서 붙어있고,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종자로 쓰고, 좀 탁구공마란 게 좀 더 큰 주먹만 해지면은 이제 지금 꽃 피는 건 다 잘라주고 겨까지 핀 것도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라서 밑에 뿌리가 충실하도록 이렇게 뚝을 높여주는 거예요.